따르릉 따르릉 비켜라세요. 빡빡이가 나갑니다. 따르리리릉. 저기 네로로님. 네? 어 잠깐만, 자전거 탈 줄 아네요? 그럼요. 저 자전거 한 살 때 뗐어요. 와우. 아니 그냥 게임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발 자전거 타야 될 것 같은데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구나. 아이 그럼 당연하죠. 저 네 살 때 자전거 영재 대회에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 그래요? 그럼요. 네 살 때 그럼 두 발 자전거 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자전거 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와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사닥 자전거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전거로는 아무도 저를 이길 수 없으셈. 어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로리님이 그렇게 자전거를 자신 있어 한다고 하길래 헤더지도 못하고 킹피스도 유비고 그냥 로블록스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전거는 잘 탄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은 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바로 Happy But You're on a Bike. 자전거로 점프맵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인 만큼 몸풀기 시기니까 우리 대결하기 전에 몸풀고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Let's go. 나 먼저 갈게요. 저 먼저. 수고요. 아 잠깐만. 아 뭐야 빠른데? 자 이제 출발. 어 여긴 너무 쉽다. 아 여기는 그냥 가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 점프. 점프. 아! 다이렉트인데 그냥 나 그냥 쭉쭉 가는데? 나 멈출 수가 없는데? 나 계속 가는데? 이거 맞는 거야? 어디까지 가요? 같이 가요. 오, 제 옆으로 막 오토바이 튀다. 근데 이게 이지 모드래요. 이지 모드. 이게 이지라고요? 예. 아 쉽죠. 근데 아 뭐 가볍긴 하네. 게임이 이지인 만큼 이지해. 담당님. 예. 거기 혹시 빨간 신호등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빨간 신호등이 뭐죠? 아니 뭐 잠깐 길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거라던가. 그 제가 참자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 아 그래요? 지금 네로로님이 제 뒤통수도 못 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힘의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 이거 빨리 지나가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빠르게 점프해야 돼. 저 한번 떨어지고 복구가 안 돼요. 어딘데요, 네로로님? 징검다리? 징검다리에서 지금 무너진 거예요? 설마? 아이 그럴 리가요! 아 뭐야 여기 천천히 가면 되네. 괜히 무서워서 못 건널 뻔했쥬? 컷! 아 여기 천천히 건너야 되는구나. 자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가속도 붙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나도 보셨어요? 네 뭐라고요? 왜요? 저도 천자님이랑 같은 타이밍에 터져버리고 말았다. 아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 재밌네요 천자님 이거. 그러니까요 이 게임 미쳤다니까요. 아 무서운 기세로 추월하려고 했는데 이거. 근데 저 보이긴 해요 네로로님? 저 천리 아니에요. 저 언제든 어디서든 참자님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어 그건 좀. 아 나 이제 끝이 보인다. 오 저게 끝인가? 아 이제 보이네. 저 끝이시라고요? 어 예, 아직 끝은 안 왔는데 저기 보여요 끝이. 오잇! 아! 잠깐만요! 저는 혹시 여기서 맞아보셨어요? 어떤 거요? 칼이요? 아니요 그 빨간색 통나무 돌아가는 구간이 있는 거. 어? 거기 아까 전에 지났는데?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찰지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 구간? 아 영상각인가요? 아니요 이거 맞으니까 폭소리 나는데요? 아 찰져요 소리 좋아요. 팀장님 여기 지나가셨겠죠? 지나갔으니까 그렇겠지?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뭐 저 바로 앞이에요 이제 끝인데? 팀장님. 예. 저 여기서 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사전에 포기란 없어요. 없다고요. 제발. 에로로님. 네? 이런 말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우팡이 이미 와 있어요. 여기 연습 모드 맞는 것 같아요. 금방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로로님 언제 와요? 저도 금방. 저 한숨 자고 올까요? 그냥? 야, 밥 먹고 올래 우팡아? 밥 먹고 일해라뇨. 아 안되겠다 나 리스타트 해가지고 네로로 따라잡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네로로를 따라잡자. 안녕히 계세요. 설마 네로로인가? 어? 네로로님. 네. 뭐예요? 네로로님. 네. 자, 하나씩 가는 거야, 하나씩. 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폴짝폴짝 그냥 막 뛰댕기지?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오면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칸씩 바로바로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치.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젠모타의 그 악몽이 떠오르는데? 오늘도 6시간 가나요? 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야! 저 아깝다. 아 이거 네로로님 제가 봤을 때 왜요? 안되겠다. 금모타이에서 기강 잡아야겠다.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아 금모타만은 제발. 아 저 그만 가죠. 우리 친애하고 사랑하는 참조의 구독자 팡팡이 여러분들, 오늘 자전거 점프 맵은 사실 대결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손풀기 맵에서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관계로 제가 좀 이제 이 네로로라는 사람을 가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대결입니다. 대결! 안돼 아쉽다.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급하려고 해서 그래 네로로님이. 저 이 속도를 주체할 수 없는걸요? 근데 그게 재밌긴 해요. 오, 가자! 가자! 제발! 오 그래도 상당히 신중해졌는데? 그럼요! 이러면 좀 썰만하겠다 이제. 감 잡았죠? 대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그럼요. 저 보이세요? 이 신들링 컨트롤! 진짜 귀신이 들린 것 같긴 해요. 어떤 악기가 씌인 거야 도대체? 와! 전자님이 방해하니까 떨어졌잖아요. 아 귀신아 제발 떨어져라. 아주 지독한 게 걸렸어. 어? 아주 지독한 녀석이 씌었다고. 어젯밤부터 어깨가 무겁지 않더는 거야? 아 어제 좀 잠 설치긴 했거든요. 아니 한 살 때 자전거 뗐다면서요. 네 살 때는 대회도 나갔다면서. 그럼요. 잼민이 때는 묘기도 했다면서요. 아 제가 하도 어릴 때 해가지고 일주일 어릴 때 해서 그래요. 아 잠자리 어디 가서. 아 잠깐 쉬려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 예. 아 좀 요새 좀 날씨가 많이 추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만 이거 제가 그래도 제가 먼저 온 거예요. 아 응 내가 먼저 왔어. 네로님 그래도 감 잡으셨죠? 그럼요. 아 대결이 될라나?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대결이 될 것 같아? 나나. 아 강한 부정인데요? 아니 이렇게 또 앞판을 뛰어야지. 나도 고개가 자동적으로 절레절레 흔들려져 이렇게.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맞다고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걸면 재미없으니까 새 자전거 하나 걸고 가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아 너무 이거 학살해 버릴까봐. 아 자신 있죠? 마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 색도 저와 딱 알맞는 파란색이네요. 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 제대로 합니다.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로로 월딜로 따라와. 좋다 참잘 그 도전을 받아들여주지. 참. 아 네로로 이기면은 이거 사달라 그래야지. 배트맨 바이크? 이미 내 거다 이건. 왜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이미. 무슨 소리예요 누가 봐도 제 거구만. 자 네로로 이 결승선 앞에 서세요. 좋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입니다. 이 보라색 선에 딱 쓰는 거예요 우리. 알겠습니다. 심판은 우팡이에요. 심판 우팡이. 자 준비됐겠지 네로로?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그럼 간다. 3, 2, 1, 출발! 포기할 수 없어. 집중력을 잃지 마라, 네로로. 왜 네로로 자전거 더 빠른 거지? 머리털이 없어서 저항이 없을 텐데, 공기저항이 없을 텐데. 아하, 머리를 더 깎으셔야겠는걸요? 여기서 더 깎을 수가 없어요. 컷! 네로로 컷! 안 돼! 역시 머리털을 밀고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게임이 수월하구만. 아, 이거 머리가 민들민들하니까 잘 빠져나갔네, 이거. 아! 간다 자리 쓰러 대머리. 뭐 네로로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각성했나? 핫! 아니야. 뭐야? 안돼. 나이스. 자리 쓰러 전달 먼저 갑니다. 왜 이렇게 패턴이 이상하게 꼬인 거야? 가자. 나이스. 출발이죠. 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야. 네로로가 내 앞에 있다니. 항상 네로로는 내 빡빡머리 뒤통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습니까? 먼저 갑니다. 네로로 이렇게 잘하지? 제가 뭐랬어요?
저 자전거의 전설 내복동이라니까요. 내복이나 입으시고요. 날 추워졌으니까. 내로로님. 네. 이제 힘 개방하겠습니다. 아 이제 개방하시나요? 네. 아 저도 아직 개방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되나? 오 잠깐만. 와 여기 컷. 날카로운. 아 뭐야? 아니 언제 따라왔어? 안돼 안돼. 아 네로로 봐주니까 어 자기가 뭐라도 된듯 마냥. 하지만 여기서 이겨버린다면 네로로에게 희망 고문까지 줄 수 있어. 요새 유행하는 부두술을 아십니까? 그 뭐죠? 아 이걸 참자리 이긴다고? 정말 참자리 우승 가도는 예측할 수 없다. 성공했다 부두술. 자 그런 뜻이었나? 아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나 주체할 수 없어. 어 어떻게 왔다? 잘 왔다? 괜찮아. 오케이 가자. 네로우님 포기하세요. 저 이미 각성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아이 그럼요. 토끼가 워낙 빠르지만 방심해서 거북이에게 진 그 건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거북이입니다만. 어 나 토끼야. 나 잠 부충물이 자고 왔어. 나 꿀잠 자고 왔어. 나 숙면하고 왔어. 방심을 안 하는 토끼군요. 안돼. 아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네로로님. 아 까마득하네. 네로로 보이지도 않는다. 좀 졸린데. 할 수 있다 거북이. 할 수 있다 거북이. 아 이거 진짜 한숨 자고 와도 못 올 것 같아. 나 잠 확 깨네. 한 번 잘 뻔했다. 아 이거 이겨도 되나? 이렇게 쉽게 끝난 것 같은데. 어 점자님 저기 UFO. 어디 지나가요. UFO 어디? 저기 어디? 뒤에 봐봐요 뒤에. 없는데? UFO도 없고 네로로도 없는데? 아 네로로도 갔다. 컷. 아 끝내야겠다 이제. 수고요 점자님. 네. 그 용왕님이 간 좀 갖다 달라는데 그 잠깐 와보실래요? 아유 바로 갖다 드려야죠. 에, 이제 갈게요 이제 그러면은. 그 퀵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셔서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 제 그거 쿠팡으로 보낼게요 쿠팡으로. 아 네 그 뭐지? 귀중품이라 좀 직접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 퀵으로 보낼게요 퀵으로 그러면은. 아 퀵? 근데 그거 좀 빠른 걸로 와야 되는데 그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님 언제 와요 근데? 저 여기만 너무 끝인데? 급해. 응, 갈 거야. 아, 참자. 가자. 안 돼. 안 돼. 뭐야? 아, 나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나 있어. 와, 성공했다, 네로로. 드디어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실제였습니다. 아 몰라 이거 무효야. 무효는 이 게임 막겜이야. 이거 보이십니까? 판사님 여기 우팡 판사님에게 여쭤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승자죠? 저 승자 앞에 서주시면 됩니다. 판사님 누가 이겼죠? 나이스. 아니 안돼. 아 불하다. 네로로에게 지는 게임 있다니. 이번엔 좀 방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인정하도록 하죠. 자 나중에 자전거 하나 사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기 레이스 엄청 빠르다는데? 맘만 보고 가자 맘만. 우와 자전거 엄청 빨라. 가자. 와 미쳤다. 와 나 죽어. 아 이거 뭐야. 너무 신난다 이거. 너무 빨라. 와 이 속도감 장난 아닌데요? 발이 안 보여 발이. 나 저장도 못했어. 아 잠깐만. 아니 점프 타이밍도 못 되겠어요. 와 진짜 빨라. 와 튕겨나가는 것도 장난 없는데요? 아 재밌다. 이게 자전거지. 이게 스피드지. 이게 스피드왕 참자리지. 우후 가자.